탕수 생선살입니다. 탕수 생선살은 생선살 4곱하기 1로 잘라주시고 채소도 비슷하게 잘라주시면 됩니다. 모기는 물에 담가만 놓으시면 되고요. 자, 채소 썰고 그 다음에 생선 썰고 튀기고 소스 만들면 되겠죠? 탕수육 하듯이 해주시면 돼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자, 모기 불려놓고요. 채소부터 한번 썰어볼게요. 콩은 캔 제품이니까 한번 데쳐서 쓰기도 하고 그냥 쓰셔도 괜찮습니다. 우리 채소는 편이라고만 나와 있어요. 파인애플 캔 나오면요 그냥 이렇게 1cm 정도로만 잘라주시면 됩니다. 이걸 막 포뜨고 이럴 필요가 없어요. 그냥 결대로 딱 잘라주시고, 그 다음에 당근 4cm 맞추고 그 다음에 1cm 해서 그냥 납작하게 썰어주시면 됩니다. 당근 모양 내셔도 돼요. 이쁘게 모양 내셔도 되고요. 그냥 납작하게 이렇게 썰어주셔도 괜찮습니다. 자, 당근 썰어놨고 그럼 오이도 비슷하게 썰면 돼요. 오이도 앞에 지저분한 거 정리하고 그 다음에 4cm 맞추고 이렇게 해서 그냥 편 썰기. 자, 이렇게 해서 골고루 다 넣어주시면 돼요. 자, 길쭉길쭉하게. 자, 이렇게 해서 여기 당근 오이 다 비슷하게 썰어 두었고요. 모기는 또 그 사이에 다 불려졌어요. 이파리 부분만 이렇게 손으로 뜯어 갖고 사용해 주시면 되고 뭉쳐진 부분은 넣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채소 준비 다 해놓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생선살은 수분 엄청 많죠. 자, 수분 제거 잘 하셔야 돼요. 받으면은 이렇게 면보나 키친타월 같은 걸로, 키친타월로는 한계가 있어요. 조금 이렇게 꾹 짜주시고, 그 다음에 밑간을 하면 참 좋은데 시험장 지급 재료에 소금이 없습니다. 자, 길이가 4cm 정도 되게 3등분 하면 지금 딱 맞겠는데요. 그리고 나서 1cm. 근데 지금 두께는 정해진 게 없어요. 그냥 4-1이에요. 그래서 이렇게만 썰어서 쓰셔도 되고, 이쪽이 너무 두껍다 그러면 포뜨셔도 돼요. 그래서 비슷한 크기가 되게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어쩔 수 없이 저는 요 방향이 나오는데요 그러면 그렇게 한두 개 넣으시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자, 해서 바로 튀김 준비해주면 돼요. 네, 튀김 준비 바로 해볼게요. 수분이 많으면 이렇게 깔아놓고 또 놔두셔도 괜찮습니다. 자, 튀김은 앙금을 하라는 얘기는 없다 그러면 그냥 전분가루랑 계란을 섞으시면 됩니다. 시험 때 계란이 항상 한 개씩 나오니까 요 튀김하라고 주는 거거든요. 자, 전분가루 넣어볼게요. 전분가루는 우리가 보통 튀김할 때 반컵 정도 잡는데, 얼만큼 넣어야 될지 가늠이 안 오신다면 생선살과 전분가루의 양을 비슷하게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액체, 계란은 노른자 흰자를 섞어 쓰셔도 되고 흰자를 넣으시면 훨씬 바삭한데 모양은 조금 덜 이쁘게 나옵니다. 계란은 가루의 반 정도. 자, 이렇게 해서 섞어봐요. 그랬더니 가루가 너무 많아 그러면 계란으로 부족한 경우에 물을 조금씩 이렇게 섞어서 농도를 맞출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생선에도 수분이 좀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섞어보고 약간 되직하게 만들어 놓고 생선을 넣고 나서 농도 체크를 다시 한번 해주시는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래야 더 확실해요. 그 다음에 이 전분들은 가라앉아요. 그래서 쓰기 직전에 이렇게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앙금은 미리 만들어야 되지만 그냥 튀기는 거는요 쓰기 직전에 만들면 돼요. 지금 농도가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조금 되직한 것 같기도 해요. 자꾸 섞어봐야 아는 것 같아요. 섞어보고 농도 체크해주시고 저는 딱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반죽을 넣어서 온도 체크를 해보셔도 돼요. 미리 예열을 좀 해놓는 거예요. 하나씩 이렇게 넣어볼게요. 그 다음에 생선살이 지금 차가워요. 그렇다 보니까 온도가 떨어지겠죠. 기름 온도 다 맞춰놨는데. 그러면 불을 좀 높게 잡아주시면 됩니다. 빨리빨리 넣어주세요. 받은 거 다 써주시고 가까이 해서 이렇게 넣어줍니다. 지금 보면 여기 가느다란 거 이런 거 생기죠? 이게 반죽이 너무 묽으면 생길 수 있고요. 또 반죽을 많이 묻혀서 이렇게 끌고 갖고 가다 보면은 꼬랑지가 생길 수 있어요. 저런 건 나중에 다 떨어져요. 생선에 옷만 잘 입으면 됩니다. 자, 그래서 받은 생선살 이렇게 다 넣어주시고, 생선살 금세 익어요. 2-3분이면 익어요. 그래서 약간 고온으로 생나게 튀겨주세요. 저는 튀기면서 소스 만듭니다. 설탕 4번, 식초 4번, 간장 하나,
다음에 물 한 컵. 그래서 소스 만들어 두었고요. 그 다음에 물동말. 물 하나. 가루 하나. 물동말도 만들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골고루. 자, 이렇게 해서 생선살을 튀겼는데요. 약간 흰자를 많이 넣으면 이렇게 부피가 커져요. 근데 나중에 이게 조금 식으면서 다시 꺼지거든요. 그래서 너무 사이즈 안 맞는데 어떡하지? 이렇게 생각할 필요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이대로 넣으셔도 되고. 그 다음에 생선살을 우리가 소금에 절이거나 밑간을 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수분이 좀 빠지면서 눅눅해질 수 있어요. 시험용 탕수 생선살은 좀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눅눅한 기를 좀 없애고 싶다. 그럼 2차 튀김을 하시면 됩니다. 더 고온으로. 그 다음에 다른 튀김과 다르게 막 튀었죠? 요게 수분이 많아서 그래요. 생선에. 자, 지금 갓 나왔을 때는 이렇게 되게 바삭바삭해요. 근데 1, 2분만 지나도 굉장히 눅눅해집니다. 2차 튀김을 할 때는 고온으로 하는 게 좋고요. 항상 물기 없는 채 이용하시고 이렇게 기포가 뽀글뽀글 올라와요. 바로 쓰던 기름이면 그러면 넣어줍니다. 2차 튀김 할 때는 더 튈 수 있습니다. 반드시 2차를 해야 되는 건 아니고 좀 눅눅하다면, 시간이 여유가 된다면 2차 튀김 해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소스 만들 준비 이제 해볼게요. 준비 다 해놨습니다. 자, 기름 좀 두르고, 기름 한두 큰술 정도 두르고, 항상 우리는 녹색은 나중에 넣어줍니다. 오이나 콩은 나중에. 파인애플도 그냥 먹어도 되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넣으셔도 돼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당근하고 모기만 넣어도 된다는 거죠. 파인애플 못 가도 돼요. 살짝만 못 가요. 모기 오래 볶으면 막 튀어요. 자, 이렇게 살짝 볶고 만들어 놓은 소스 바로 넣으면 됩니다. 설탕, 식초, 간장. 자, 그 다음에 끓으면 물녹말 만들어 놓은 거 넣으시면 됩니다. 안 만들었으면 지금 만들면 되죠. 그 농도 맞춰주고 녹색 넣고 튀긴 거 넣어주시면 돼요. 넣고 버무리셔도 되고요. 너무 눅눅해지다 보니까 튀긴 거를 접시에 담고 소스를 부어내셔도 괜찮습니다. 이것도 편하신 대로 하시면 돼요. 자, 농도 맞추겠습니다. 자, 걸쭉하게 완성이 됐고요. 나머지 남는 거 다 넣을게요. 완성 접시 닫겠습니다. 자, 생선살 이렇게 담고 소스를 뿌려주셔도 되고 버무려도 된다는 거예요. 탕수육은 꼭 버무리라고 써있거든요. 네, 근데 다른 거는 괜찮아요. 자, 이렇게 해서 위에 재료 골고루 보이게 먹음직스럽게 담아주시면 됩니다. 자, 요게 이제 탕수 생선살입니다. 요구사항은 그렇게 복잡하지 않아요. 4 곱하기 1만 지켜주시면 되죠. 예, 약간 길쭉길쭉한 모양 생선살이요. 튀겨진 상태. 아무리 좀 눅눅해지더라도 그래도 튀김답게 생선이 도드라지지 않게 나오게 해주시고요. 빠지는 재료 없게. 항상 중식은 농도 중요합니다. 농도. 소스의 농도 걸쭉하게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탕수 생선살 완성되었습니다.